부모 중한 명이 치매일 경우에 치매 발병 위험이 2.7배 높아집니다. 그런데 부모 두 명 모두가 치매일 때는 자식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17.4배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뇌 건강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. 저는 이게 아까 또 보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커피를 좀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닐까. 커피가 뇌 활성화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.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유불급,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경우는 오히려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%나 높다고 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. 두 번째 건강 의뢰인 정준 씨의 일상은 어떨까요? 아, 너 차키 어디 간 거야? 아, 차키가... 차키를... 어디 뒀지? 외출할 때 답답하죠 저거 진짜. 아 맞다. 거기 뒀지. 아 맞아. 한참을 씨름한 끝에 드디어 차키 찾는 데 성공. 제가 깜빡하니까 아예 문에 걸어놓거든요. 걸어놓는구나. 어? 차 어디다 뒀더라? 아 이 차, 그치 자동차 찾아야지. 자꾸 깜빡하는 기억력 탓에 매일이 숨바꼭질이라는 정준 씨. 아 여기 있었네. 아 참. 어째 한번 외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집 인근의 야구장. 아 야구하시는구나. 제가 사회인 야구 동호회팀의 감독입니다. 다음 주 중요한 게임이 있어서 오늘 연습하러 나왔습니다. 2000년에 창단했으니까요. 22년 됐습니다. 오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얻고 있다는 박정준 씨. 오랜만. 잘 있었냐? 매주 봐도 반가운 얼굴. 그와 긴 시간을 함께해온 팀원들입니다. 다음 주 우리 한 게임 남았잖아. 마지막 게임. 그 마지막 게임 몇 시냐? 그 10시. 다음 주를 10시. 내가 10시로 올렸어? 예. 네, 기억 못 하세요? 12시 아니야? 10시세요, 10시. 어? 한번 그래? 보세요. 봐 볼까? 그러면 1구장 아니야? 3구장인데. 3구장? 예, 네, 3구장. 3구장? 3구장이야? 3구장. 아, 헷갈리네.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고 기억력이 나빠지냐? 큰일 났네. 매주 일정이 있는데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안 적어놓으면은 막 헷갈려요. 그래서 적어놓고 계속 보면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. 감독님이 청소를 이렇게 많이 깜빡거리시나요? 그럼요. 유니폼도 놓고 온 적도 많고요. 그다음에 장비도 놓고 와서 집에 다시 가서 그 장비 가지고 오느라 시합도 늦게 뛴 적도 많고요. 지난번 때는 제 성을 잘못 적어가지고요. 엔트를 잘못 적어서 제가 게임을 못 들 뻔한 적 있었거든요. 이런 적이 비일비재하니까 할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게 돼요, 제가. 이렇다 보니 정준 씨의 건망증은 팀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데요. 덕분에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고요. 10년 뭐 전부터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. 이제 50 넘어갈 때부터는 더 많이 심해졌어요. 몇 년 전에 그 지인하고 식사하러 식당에 갔어요. 식사를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거든요. 근데 아침에 차가 없는 거예요.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전날 식당에 주차장에 차를 놓고 온 거예요. 근데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. 밤새 12시간 동안. 갈수록 심해지는 건망증에 부쩍 걱정이 늘었다는 정준 씨.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. 저는 아버지가 한 19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. 아무래도 집안 내력이 좀 있는데 그 친할머니도 엄청난 그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.